어린아이들 보세요. 눈 아파가 행복해 하잖아요. 어린아이 행복하나? 어린아이 봤어요? 예. 어디서요? 여기 있잖아요. 어디? 어린아이가 눈치 보고 있잖아. 재밌어가지고. 진공 선생이 어린아이예요? 예. 진공선생, 예. 여기 와서 이렇게 눈 많이 온 거 좀 근래 처음이지 않아요? 예. 11월에. 예, 보기 드문, 됐네요. 야, 진공선생, 근데 이러다가 진공선생. 행복해요. 행복해요? 예. 눈 와서? 예. 진공선생. 예. 뭐 여행 가려고 막 이렇게, 응? 들떠 갖고 있던데. 이러다가 여행 가겠어요? 아이, 그래도 가야 안 되겠습니까? 누나도 가야 되고, 비가 와도 가야 됩니다. 근데 어제 그 진공선생 막, 갑자기 왜 물을 왜 뽑아왔었어? 모르겠어요. 성견 치명이 있었는지 겨울 무 안 흘리도록 이렇게. 그래, 어제 안 그래도 무 다 씻어가지고 나서 이제 아, 무 말랭이를 할까 이러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냥 깜짝 놀랐네 새벽에. 예. 야, 하동에 내가 여기 근래에 내가 여기 2006년도에 인연이 됐었는데, 예. 지금 23년이잖아요? 예. 처음이에요. 이 11월에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린 거는. 예. 하늘이 아름답네요. 파란 하늘이 드러나네요. 구름이 흘러가면서. 진공선생, 그, 이게 오래된 그, 말하면은, 진공선 똥차라고 해야 되지? 아, 똥차는 얘가 좀 덥기가, 차가. 차가 싫어해? 그냥 에마라고 부를게, 에마. 에마라고 불러줄까? 예. 응. 에마 데리고 어디 가, 여행 가겠어요? 이래갖고 이 상태로. 예. 가야 안 되겠습니까? 신선생, 그렇게 산에서 응? 공부를 하면서